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요, 예, 뼈해장국, 밀키트입니다. 밀키트 마트에서 산 밀키트고요. 그리고 이제 반찬은 김치, 고들빼기 무침 그리고 계란후라이 이렇게 했습니다. 예. 오늘도 정말 맛있게 해보겠습니다. 예, 마트 가니까는 딱 눈에 그 뼈해장국이 보여가지고 먹고 싶어서 일단 국물부터. 예. 오, 좋은데요? 제대로인데 국물이. 요거 이제 뼈해장국은요, 이렇게 요런 고기들 좀 이렇게 뼈에 붙어있는 고기 맛있죠. 요런 것들 고기까지. 맛있네요. 아, 놀래라. 그리고 이거, 예, 밥풀이. 맨밥에 고들빼기 무침. 너무 좋죠. 김치. 또.
너무 맛있다. 뼈장국. 진짜 진국인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요거는 예, 여기다가 밥 위에 올려서. 계란 노른자가 살짝 나가지고. 그럼요, 요거를, 먼 거에 또 넣고. 치울게요, 이게. 너좀 보기 좀 별로죠? 예. 치우겠습니다. 여기 또큰 뼈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우, 살, 고기.
왜 내일 먹고 그래? 이유가. 짜장면하고 탕수육이 맛이 없기가 힘든데. 맛이 없기가 힘든 음식인데. 맛 없는 게 힘든 음식 아닌가? 아, 물 좀 가져. 고기가, 오, 야, 이거 고기 엄청 크네, 이거. 이 고기. 아, 진짜로? 아. 저런. 음식이 그런 곳은 아무래도 주방장 책임이 크죠? 이거를 예. 뼈는 요 뼈라서 예. 아니, 아무래도 예. 오늘 오늘이 2022년 3월 9일이고요. 오늘 이제 대선 투표 본 투표 날이었죠. 예. 그래서 지금 그 투표는 끝났고 지금 개봉하는 거. 예. 하여튼 여기까지 더 들어가면은 이제 정치 얘기라서 이제 정치 얘기 안 하기로 해서 아 짜장면에 양파가 없는 양파 기본 아닌가? 중국 음식에 양파는 기본 아닌가? 짬뽕에도 들어가는데 신기하네요. 몇 번? 아, 완전 1위죠, 예. 힘들어요, 예. 매일매일 이제 다른 거 해야 되니까, 예. 힘들어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재방송 뭐 많이 보는 것도 아닌데 그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는 척 하려고 괜히 뭐 된장찌개 그냥 된장찌개를 막 2주 만에 먹었는데 또 된장찌개 드시네 막 이런 거 그런 거 되게 싫어요. 그래서 괜히 아는 척 하려고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 2주, 3주 만에 먹은 거를 맨날 먹는 사람 정말. 정말 메뉴를 정말 노심초사해서 정말 고민에 고민을 해서 고르는 선택을 한다 항상. 장보러 가서도 이제 그러고 뭐 힘들게 메뉴를 고르면 못 먹는 애들 들어와가지고 뭐 오늘도 뭐 드시냐는데 아닌데. 그 전에는 한번 동태찌개를 3주 만에 먹었는데 아주 동태찌개 자주 드시네. 그래서 그런 거좀안 좋아하는 거냐. 좀 자주 먹게 좀 후원이라도 해주는가. 맛있다. 대선 결과는 한 새벽에 나오겠죠? 언제쯤 나오려나? 옛날 방송이요? 뭐 어떤 말? 하도 말을 많이 하죠. 맞아요. 뭐 그냥 다 불편하는데 그냥. 뭐만 하면 뭐 불편해도 갑갑합니다. 그 얼마 전에 그것도 있었잖아요. 뭐지? 그냥 표정을 그냥 안 웃고 그냥 먹으면 좀 웃으면서 드세요 이러고 웃으면서 먹으면 뭘 보고 그렇게 쪼개냐 그러고 얼마 전에 그런 사람 있었잖아. 황당해가지고.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는 그 뭐야 적당히 있는데 인터넷은 웃는 얼굴에도 침을 뱉어버리는 황당해가지고 어떡하는 거야? 근데 이제 웃으면서 먹는 게 맞지 않으죠? 뭐든 아니, 밝은 표정으로 그러니까는 뭘 보고 그렇게 쪼개요? 네 얼굴 보고 쪼갠다 이렇게 말하려다 참았죠. 그럼 또 이제 그거 가지고 또 뭐 이렇게 뭐 방송한 사람이 공격적이네 뭐네 뭐 이러면서 또또 뭐라 할까 봐. 인터넷 방송이 그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좀 이제 좀 프리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 방송도 진짜 이제 방송처럼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냥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그냥 좀 놀이? 방송 놀이? 인터넷 방송이라고 해도 방송이라 진짜 막 공중파 방송 그런 느낌으로 보는 건 아니었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재미에 봐서 사람들이죠. 근데 요즘은 다 이제 방송으로 보니까 다들 몸살이 되고 하다보니 하다보니 이제 더 점점점 더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왜 이제 예능도 막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다 불편하니까 이제 살이다 보니까 이제 예능 프로가 재미없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인터넷 방송까지 이제 넘어오는 거죠. 하여튼 옛날에 이제 뭐 아프리카 보시던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아, 한결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맞아. 그거 있지. 맞아. 같은 장면을 막, 좀 중요한 장면이니까는 반복을 하고, 뭐, 슬로우 모션, 뭐, 그거는 당연한 건데, 또 너무 하면, 그러다 보니. 요즘은 그래서 아무튼, 방송을, 이제 뭐, 본방 사수 뭐 이런 거는 많이 사라져요. VOD로 보거나. 아니면 뭐, 또 이제 공중파에서도 이렇게 짧게 짧게 잘라가지고 클립, 영상 클립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뭐 그런 거 보거나. 옛날에는 막 무한도전 막 이런 거 보려고 막 시간 맞춰서 앉아가지고 보고 막 풀로 보고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무한도전을 마지막으로 이제 좀 예능다운 좀 옛날 그 예능다운 그런 거 약간 이제 좀 너무 막 그런 게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옛날 아프리카 이렇게 인터넷 방송 옛날 인터넷 방송 보시던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그 옛날에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 막 이런 것도 많이 없을 때 그때는 이제 좀 아프리카 플랫폼 거의 뭐 주였죠. 유튜브도 활성화되기 전이니까.
그때는 진짜 보는 사람만 보는 좀 매니악한. 그때는 이제 막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도 뭐 자기 막 이미지 관리하고 막 그렇게 안 했어. 그냥 뭐 빡치면 그냥 뭐 욕해버리고. 아, 나는 안 그랬는데. 저도 이제 화나면 뭐라 하긴 하는데, 저는 욕하는 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서 막 쌍욕까지는 안 했는데. 옛날에는 밤마다 막그 뭐지? BJ끼리 막 싸우고. 그 이제 떡밥 퍼지면은 막 사람들 막 우르르 몰려가고 막. 저도 그래서 옛날 먹방 영상들 좀 편집하는 게그 시절의 감성이 대하다 보니까. 물론 그래도 뭐 저는 그때도 이렇게 욕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조심하고자. 어, 잘 먹었다. 빼고. 스타초보? 혹시 그 배달할 때, 전에 배달했었을 때, 아, 요거는 이제 먹방 끝나고 할게요. 녹화가 어차피 끝나니까. 녹화는 여기까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틀림. 하여튼 요런 나머지 것들 방금 말하려다 말한 거 이런 거는 라이브 할 때, 이제 그 녹화를 끄고 이제 오프 더 레코드 식으로 약간 소통합니다. 여러분들 라이브도 많이 봐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